티베시 유라동 수변천과 카페거리로 유명한 이곳에 초, 중, 고 뿐만 아니라 상권, 문화시설까지 갖추어 참 살기 좋은 위치인데요. 오늘 이곳에 유라 동원 1차 아파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동원 1차 아파트를 내놓으실 분 또는 찾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로꾼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거 로꾼 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김해 유라 1지구의 동원 1차 아파트 단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원 1차 아파트 타입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을 보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동원 1차 아파트 33A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1차 아파트 현관에 들어오면은 이제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쪽변은 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신발장이 6짝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는 우산 꽂이대와 그리고 물 받침대가 별도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네, 지금 이 공간이 화장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정면에 보시면은 거울이 없지만 거울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기본집은 다 거울 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젠다이,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가 갖추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간은 이제 자녀방이 되겠는데요. 이제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창 자체가 이렇게 높은 창을 사용해서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지금 이 공간이 이제 거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거실에 보시면 이런 형태로 해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거실이 되겠습니다. 33A 타입 거실은 주방과 크게 하나로 만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참고로 1011동 중간층의 뷰는 정말로 끝내줍니다. 네, 이 동원 1차 아파트에는 천장이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물형 천장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동원 1차 아파트에는 아트월 공간이 아이보리 톤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방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컬러와 아이보리 톤의 타일을 시공하여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옵션으로는 식기 세척기, 도우마 살균기, 주방 TV. 지금 인테리어 중이라서 3구 가스레인지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 주방 공간이 되겠는데요. 주방 공간에는 크게 싱크대가 있는 공간과 그리고 식탁을 놓는 공간, 그리고 냉장고를 두 대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주방 공간 쪽에는 뒤편에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앞편의 베란다와 뒤편의 베란다를 통해서 환기가 잘 되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베란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 뒷베란다 공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길쭉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는 세탁기를 한 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즘에는 이중으로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실과 에어컨 실외기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별도의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소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뒷베란다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녀방 두 번째 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이 이제 자녀 두 번째 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4짝 정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역시나 남쪽으로 해서 굉장히 우수한 채광과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 안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 공간은 이제 앞 베란다 공간, 안방 화장실 공간, 드레스룸 공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안방 앞에 앞 베란다가 있으며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안방 화장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 공간인데요. 샤워부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드레스룸과 화장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전원 코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레스룸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D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납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창이 나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도 환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별도의 창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동원 아파트 33A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유라 동원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또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내놓으실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